이에 맞서는 손맛 고수의 식당. 이것도 역시 손님들로 가득한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달콤한 짜장면과 짜장면의 영혼을 맛볼 수 얼큰한 짬뽕 되시겠습니다. 꼬마 숙녀도 첫눈에 반했다는 고수의 음식. 제 점수는요? 만점 만점. 하지만 이곳의 비밀병기는 바로 갖가지 해물을 푸짐하게 쌓아올린 철판 해물 짬뽕 되시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비주얼. 네, 오징어, 새우. 기조개부터 오징어, 새우, 낙지, 전복까지 10가지도 넘는 해산물로 높이, 아주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푸르른 동해바다를 살포시 품은 철판 해물짬뽕. 어찌나 많은 바다의 해산물이 여기 다 모였는지. 아우, 용궁을 지어서 용왕님이 사셔도 되시겠어. 놀라운 부지망으로 매력 발산하는 해물 철판 짬뽕. 그 넉넉한 몸 낚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 집중. 심하다. 짬뽕을 시켰는데 해물찜이 나온 느낌? 여느 해물 요리 부럽지 않은 고수의 해물 철판 짬뽕. 아우, 정말 군침이 돈다 돌아. 호로록. 칼칼한 짬뽕 국물과 신선한 해산물의 운명적인 만남. 맛은 어떠신가요? 아, 좋다. 국물이 아주 얼큰하고 아주 속이 확 풀리는 기분입니다. 해산물이 골고루 있다 보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요. 해물만 먹어도 한 끼 식사 충분해요. 푸짐한 해산물로 입맛을 돋우신 분들은 면 좀 주세요. 그렇죠, 이제 면이 들어가요. 짬뽕의 기본인 면은 이렇게 따로 넣어 먹는다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해물 철판 짬뽕은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면이 불지 않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푸짐한 해물도 해물이지만 이 면발을 잊지 못해 계속 발걸음을 하신다나 뭐라나. 이곳 면발의 매력은 뭘까요? 알려주세요. 국물과 양념이 조화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맛있어요. 면이 착착 입에서 잘 감기고요. 그다음에 찰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따로 퍼져나가지 않고 소스랑 잘 어울려져서 맛있어요.